네, 그러면 시인님이 생각하시는 시니어 19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실버는 더 깨달아야 돼요. 더 깨달으려면 더 공부해야 됩니다. 뭐, 학교 떠나온 지 40년 됐다, 30년 됐다 그러면서 이제 나 혼자 늙었다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. 우리 영미 씨 머리 허여시고 멋있잖아요. 브릿지도 하시고. 전 그런 걸 개인적으로 원합니다. 그렇게 좋고. 또 뭐, 아까 얼핏 들으니까 영미 씨가 뭐 전주 실버 춘향대회에서 또 입상도 하셨다 그러고 또뭐 전주에 무슨 뭐 홍보대사도 지금 뭐 물망에 오르셨다 하시는 겁니까? 네, 지금 하고 아, 있어요. 그거 아주 바람직한 시니어상입니다. 저는 시인의 시 이전에 제 이게 갑슨 영감택에서 말하는 건 진짜 갑슬한 얘기가 아니라 좀 시니어들이 이 시집을 읽고서 안 가엾었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네. 좀 행복하면 좋은데, 네, 그죠? 그렇습니다.